함께하는 도끼죠. 구독자와 함께하는 도끼 컨텐츠. 훌륭합니다. 일단 규찬씨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납니다. 좋은 향기를 가지고 계신 오늘의 게스트 조용학님. 02년생 제가 92년생이거든요 아... 2000년 월드컵 못 봤겠네요 그러면. 네, 딱 태어났을 때 제가 5월생이라서 진짜 재밌었는데.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주세요. 네. 전 23살 네. 네. 취미로 기타 치고는 조용학이라고 합니다. 네. 왜 이렇게 나오게 되셨나요? 네, 기타에 관심이 많은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특이한 기타가 많이 올라오는 채널을 봤고 해서 내 기타로 이 정도는 나가는 그쵸. 것 같은데. 아, 지금 취미로 기타를 치시는데 뭐 연주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? 21살 때 얼마 안 되셨네요. 근데 기타가 다섯 대 있으시대요. 통기타는 네. 그냥 친구한테 공짜로 받은 거 하나랑 네. 스콰이어 머스탱 그 에피폰 P93 반대랑 지금 요거 지금 네. 네, 쉑터크 반대랑 네. 에피폰의 그 ES339 조시래기 다섯 개 하나 다 팔아서 하나로 갈 생각 없으신가요? 제가 조시래기요? 에피폰 339 지금 없어서 네. 못 삽니다. 아, P93 네. 그 스펙에 나오는 세미알로가 없습니다. P90 픽업 3개에다가 빅스비까지 달려있는 금장 세미알로 조시래기 아닙니다. 정정 부탁드립니다. 조시래기로 부탁드립니다. 이제 이 제품을 어떤 경로로 구매를 하시게 된 거예요? 그 본가에서 제일 자주 가는 악기 매장이 있는데 추천도 해주셨고 이렇게 딱 걸려있었는데 네. 원래 제가 동아리에서 좀 약간 락메탈 음악을 되게 주로 하다 보니까 이거 정도 들고 가면은 아, 내가 좀 아, 실력은 그때는 더 네. 이거였지만 그래도 아, 이 정도면은 비주얼을 밀리진 않겠다. 근데 원래 기타리스트들은 무대에서 그 짜세가 나와야 되는 거라서 또 가격대가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. 제가 3-40만 원 정도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딱 보자마자 사장님한테 5만 원 걸고 갈 테니까 네. 저 팔지 말라고 제가 무조건 아~ 가서 올 테니까 끝까지 했어? 네. 그리고 언제 찾으러 가셨나요? 한 달 뒤에 딱 용돈 받고 한 달 뒤에? 알바 그러면은 얘를 사고 나서 얼마 정도 사용을 하신 거예요? 1년 정도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. 추억이 그렇게 좀 많이 쌓고 싶었는데 네. 좀 많이 남기지 못한 게 이상하게 제가 맡았던 곡들이 다 약간 할로바디로도 쳐야 아~ 괜찮은 그런 곡들이 좀 더 많았어가지고 하우코 별로 안 쳤다는 얘기네요? 집에서 많이 연습. 아 근데 기타 디자인이 너무 강력해요. 네. 근데 이렇게 네. 페인팅된 모델이 쉑터에서 잘 안 나오고 그 페인팅도 굉장히 고퀄리티입니다. 이게 3D 약간 페인팅 느낌이라서 아, 이게 이 디자인은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진 건가요? 그거를 진짜 모르겠는데 예상을 해보자면 네. 이 기타가 파파로치 그 기타리스트 네, 네, 네. 시그니처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파로치 그 밴드 자체가 메탈 장르가 네. 좀 이렇게 강력하게 강력한 이런 곡으로. 그러면 이제 현재 용학 씨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는 누구고 어떤 영향을 좀 받으셨어요? 지금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는데 옛날 때 있었던 사람은 블랙 미치모. 왜냐면 제가 딱 그런 하드락 이런 노래를 네. 되게 좋아하게 된 계기가 하이웨스타 아~ 그 곡에 빠져가지고 그 당시엔 왜 그걸 이렇게 미쳤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약간 좀 촌스러운 걸 좋아했어 생각보다 나이치가. 그런 곡들에는 소울이 담겨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인스턴트 음악이랑은 또 다릅니다. 요즘 나오는 음악 다 인스턴트인가요? 인스턴트 아닌가요? 빨리 만들어지고 빨리 소비되잖아요. 그건 맞죠. 네. 이 기타만의 그런 독특한 스펙이나 뭐 사용법이 있나요? 이게 토글 스위치라서 뽑으면 싱글 쉑터 여러분들 이거 개선해야 됩니다. 이거 아니, 안 뽑혀요. 이거 뽑고 맞나요? 연주를 하다가 네. 세워놓고 이게 네 정말 정도 근데 왜 하필 이 기타였나요? 이 기타가 제일 눈에 띄었고 그 지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앞판 네. 이게 검정 컬러인데 네. 뒤판은 이제 캔디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유광 들어가 있고 네. 앞에는 무광 들어가 있고 네. 이런 소위 말해서 변태 같은 기타 너무 좋아해서 그렇죠. 오셔가지고 케이스에서 기타 딱 꺼낼 때 우와 하면서 봤거든요. 독특한 기타잖아요. 네. 들고 나가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? 제가 동아리에서 들고 갔고 네. 그 친구가 밴드 부라는 애가 있어가지고 동아리에서 그 친구한테도 한번 가서 갔더니 무슨 기타냐? 도대체 정체가 뭐냐 너 쉑터인 건 알겠는데 다들 이제 막 와 이거 뭐 어디서 사온 거냐 파는 걸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. 이 기타를 다른 분들이 평가하시거나 얘기하셨을 때 가장 감명 깊게 내가 이 말 너무 좋았다 야 이건 너밖에 안 쓸 것 같다. 그러면은 이 기타의 사운드가 전반적으로 어떠세요? 정컴 픽업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. 되게 확실히 게인이나 네. 드라이브, 디스토션은 엄청 잘 먹는 조금만 해도 네. 확확 올라가는 느낌이 들었고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? 제가 네. 한번 사운드 한번 들어봐요. 네.
좋은데요? 재즈 그 잼데이 막 이럴 때 이런 거 들고 가가지고 막 재즈를 하실 생각 없으신 거죠? 아 클린은 좀 그 펑크를 하긴 조금 묘하고 좀 별로고 트로크 사운드 하는 게 좋아요. 어 CCM 할 때 이것도 들고 가면은 이제 바로 호출 바로 기사되기. 근데 이거는 그냥 딜레이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. 어 기타 좋네요. 네 그러면은 이 기타 가장 큰 단점. 정말 많이 무거운 것 같아요. 일단 이게 바디 두께가 굉장하고 컨투어도 되게 얇게 들어가 있고 일반 레스폴 바디보다 더 이만큼씩 튀어나온 것 같아요. 네, 그 네. 프렛이 좀 일반 레스폴보다 좀 더 길어가지고 네. 저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무게감이 네. 확실히 공연할 때 허리 아파가지고 디자인이 여기 슬롯이 되게 잘 파져 있어서 24프렛까지 가는 것도 되게 편하게 디자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쉑터 헤드가 되게 독특하게 생겼잖아요. 혹시 이거 그거 아세요? 깁슨 헤드 리버스 한 거? 아, 붙이면은 딱 맞물려가지고 딱 맞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지금 1년 쓰셨잖아요. 내가 만약에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 또 삽니까? 또 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거 안 괜찮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게 그 오리지널 뭐 그 솔로 6가 있어 한 300회 근데도 요거 선택하시나요? 아직 그래도 USA랑 이거랑 두 개 걸려 있는데 사장님이 야 이거 USA 이것도 30만 원에 줄게. 그럼 USA 아니야? USA 아니야. 어 그 상태에서 USA 그럼 별로 안 좋아하는 거네. 네. USA만큼 좋아하지 않네. 난 270만 원 어치 좋아하시는 거네. 보통 이런 얘기할 때 여기가 귀라고 하더라고요. 이렇게 딱 막으면서 넌 듣지 마 이러면서 USA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. 다 들었어. 너보다 에픽폰이 좋은 것 같아. 30만 원에 중고로 샀다 이건 이득이에요. 저 같아도 살 것 같아요. 야 근데 여기 ESP가 저는 이게 처음에 뭐 짜증나? 이게 전주인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. 아~ 전주인이 이것저것 많이 하고 저 스티커도 그렇고 네. 픽업도 오리지널이 아니라 벙커원으로 바꾸시고 한 거 봤을 때는 그분이 그냥 좀 많이 바꾼 게 많았던 것 같은 느낌. 전주인이 들어요. 바꾼 게 아니고 청주인이 바꾼 게 아닐까요?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렇게 조금 재밌게 떠들어 봤는데 네. 뭐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제 취미로 연주를 하지만 네. 목표 뭐 이런 연주적인 뭐 꿈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? 제게 그 친구들이 아직 군대가 있는데 아 다녀오셨어요? 아 저는 공익이라서 신의 아들 있네. 아, 누가 해외를 가는지 모르겠어. 농담이에요. 네, 네. 그 한 살 어린 친구들이랑 네. 고등학교 같이 다녔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 군대에 있어서 네, 네. 그 친구들 중에 악기를 하는 애들 몇 명 있어요. 뭐 건반이라든지 베이스, 기타 그래서 걔네들이랑 모여가지고 제가 기보를 써서 이렇게 네. 같이 좀 밴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아~ 취미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종혁 씨와 함께 쉑터의 솔로 6, 파파로치, 제이오튼 시그니처 모셨는데 뭐 나오신 소감이나 뭐 이런 건 어떠셨나요? 청주에서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 네. 뭐 재밌는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 해보는 거기도 하고 이런 거를. 네. 나중에 또 커스텀 또 생기시면 또 나오실 거예요? 근데 일단 최근에 네. 기타를 두 대를 덜컥 사보려고 다 많이 사세요.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조용학 씨와 함께 복귀 소개하는 컨텐츠를 한번 해봤는데요. 출연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저희 내용에 메일에 지원 양식이 있거든요. 네.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규찬 씨가 답장 보내주셔서 지원할 수 있는 뭐 질문 이런 거 다 넘겨드리니까 네.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